유튜버의 연평균 연봉이 40만원. 연봉이 40만원. 왜 잊지 마세요. 유튜브 애드센스 10만 유튜버의 현실 수익이 89만원이에요. 또 말씀드릴게요. AI 룩북 월 3만원.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로는 저는 안 갑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수익화 진짜 그냥 부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또 구독자분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한번 말해서는 진짜 체감이 안 돼요. 이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4년 동안 허송세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미쳐버릴 뻔하고 막 진짜 막 정신줄 놓을 뻔함도 많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제 정하는 것도 수익화에 따라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3년 4년 동안 개고생한다니까 진짜로. 구글 애드센스 돈 벌기 힘들어요. 이 영상 보고 또 뒤통수를 후려 맞았어요 진짜로. 돌반 2년 이거 2년 기간 명심하세요. 2년 짧은 시간 내 안 된다고. 내가 있는 채널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 최근 영상 보면 조회수가 낮다고. 제가 쇼츠로 망했거든요. 90일 지나니까 400만이 날라갔어요. 어머니 수익 창출 못하는 거. 90일 내에 천만 조회야. 제가 쇼츠 이거 진짜 감각 없는 사람들 쇼츠 하면 진짜 되게 위험합니다. 진짜 안 돼요. 수익 창출 못해. 얼마나 멋있어요. 통신사 출신인데 수익화가 더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하러 구글 애드센스에 목매다냐고. 쇼펌으로 돈 벌려면 하루에 쇼펌을 8시간 이상 21시간 보시는 분들의 엄지족들이 뭘 보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우 이거 편집.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담배입니다. 카페에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영어 관련해서 이거를 제가 서브 채널에 그냥 간단하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어 반복 청취하라고 하면서 뭐 이걸 조회수가 많다 이걸로 돈 본다 영어 강의 채널 해라 하는데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영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질문 주신 거 보니까 ESL 학습자, 마음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ESL 학습자 대상으로 한다고. 근데 이게 보면 또 목소리는 또 11 랩스를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외국에서 유명한 그 목소리 제작 그거거든요. 이게 아마 구글도 진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11 랩스가 워낙에 이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거를 쓰려고 하는데 또 이게 얼굴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직 조심스러운 거죠. 저도 얼굴 내놓고 한 지가 유튜브 한 4년 차지만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에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얼굴 내놓고 한 지가 이게 막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게 맞긴 맞는데 이거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여기서 좀 갈리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답변 드린 내용은 요 이번에 협찬 협업 사업은 일본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구글 애드센스로 접근하시려면 해외로 돌리시는 게 낫겠다 말씀드린 거고 이 협찬 협업 사업은 얼굴 내놓고 내 브랜딩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권장드리는 게 요거예요. 요거 GPT 해가지고 11 랩스 목소리 해가지고 하는 건 이거 그냥 부업이에요. 부업 진짜 부업 수준밖에 안 돼요. 돈이 진짜로 제가 또 다른 염려가 있는데 이거 염려되는 거예요. 저는 짧게 자주 올리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영상 퀄리티를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퀄리티 집중으로 간다.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조회수도 낮고 그렇게 못해요. 제 능력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짧게 자주 올려요. 업데이트 된 정보로. 그래서 이 나머지 처음에 제 영상들이 몇 개월 안 됐지만 근데 유튜브가 계속 바뀌니까 최근 영상을 보셔야 돼요. 제 전략은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로는 저는 안 갑니다. 조회수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게 돈이 너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유튜브 애드센스 10만 유튜버의 현실 수익이 89만원이에요. 이거 명심해요. 그리고 SBS 뉴스 제가 작년에 그 영상 계속 보여드렸죠. 3시간 26분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유튜버의 연평균 연봉이 40만원이에요. 연봉이 40만원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구글 애드센스로는 돈 못 법니다. 진짜로 어지간한 조회수는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하고 제 브랜딩하고 협찬 협업에 제가 광고 영상 만드는 것도 그게 제 브랜딩이죠. 제 얼굴 내놓고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저는 구글 애드센스에는 목매달지 않아요. 저는 도저히 그거는 안 돼요. 못된 아빠가 돼버리니까 저는 구글 애드센스로 안 가고 협찬하고 협업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구글 애드센스로 돈 벌겠다 아니면 다른 수익화 방안으로 브랜딩을 할 것이다. 이 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방향성이 정해져야 채널 주제도 나오고 채널 형태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하지 않으시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분명히 이거 오래 해야 돼요. 진짜 오래 해야 돼요. 쉽게 채널 시작할 게 아닌 게 물론 연습 삼아서 올리는 채널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해보겠다 하면은 쉽게 채널 늘리지 말고 주제 정하는 것도 수익화에 따라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3년, 4년 동안 개고생한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거 제가 포스팅을 했거든요. 요거 2분 영상 제가 다음 컨텐츠로도 올릴 거예요. 2분 영상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제가 이거 이 영상 보고 또 뒤통수를 후려 맞았어요. 진짜로 2분은 돌만 2년을 했어요. 돌만 2년 동안 찍어서 올린 거예요. 2분 개인 채널도 아니야. 회사 채널에 있는 거를 돌만 2년 이거 2년 기간 명심하세요. 2년 짧은 시간 내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명확한 수익화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기간을 엄청나게 오래 가져가야 돼요. 진짜 이거 그래서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진짜 중요해요.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중요해요. 요 포스팅도 한번 보시고 여기 이분 인스타그램 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분이 2년 동안 돌 영상을 올리셨다고. 그 중에 하나가 930만 조회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분의 영상 스타일하고 적극성을 한번 보시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엄청나게 오래 해야 돼요. 이분은 회사 채널이고 회사는 뭐 수익화가 정해졌으니까 쭉 간 거죠. 2년 동안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요는 이거 꼭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 정하세요. 저는 애드센스로만 가는 걸 반대해요. 저는 진짜 겁나게 어렵습니다. 이거 컨텐츠로만 승부를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제가 요걸 권장드린다고 오해하신 것 같아요. 요거 보면 나오죠. ESL 외국 대상 얼굴 드러내놓고 하는 게 조심스럽다. 이거 얼굴 드러내놓고 하는 건 조심스럽다. 브랜딩이 아니잖아요. 구글 애드센스를 노리시는 거잖아요. 이걸 방향성을 정하신 다음에 미드폼 갈지 쇼폼 롱폼 갈지를 고민하시는데 이것도 제 경험에 의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요거 저는 1번은 반대예요. 진짜로 이거 진짜 속된 말로 진짜 겁나게 위험해요. 진짜 제가 4년 동안 그 엄청나게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목매달고 수익화 구글 애드센스는 수익화 진짜 그냥 부업이에요. 그냥 요만큼의 수익 이거 그냥 파이프라인에 한 가지 파이프라인 만약에 내가 내 능력으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이거면 구글 애드센스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위험해요.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이거 이걸로 가는 거 이거 브랜딩 하셔야 돼. 아니면 두 가지 채널 영어 쪽으로 가지. 이분은 제 통역사고 영어가 전문가예요. 다른 부업 채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채널 하나라고 국내 채널 하나 두 개를 나세요. 두 개 아시겠죠? 이거 두 개를 나세요. 지뢰를 까는 거예요. 지뢰를 진짜 이거 1번에만 목매달기엔 진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4년 동안 호생사를 했다니까요. 집에서 엄청 욕먹고 진짜 현실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1번은 그냥 부업으로 가세요. 부업으로 진짜 2번으로 가셔야 돼요. 2번 어떻게든 내가 마이크 앞에 카메라 앞에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말 이것처럼 말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진짜로 이게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진짜 저는 저 추천 안 드려요. 그래서 브랜딩 쪽으로 제가 가시는 거를 권장드리는데 빨간 모자 아저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도 있고 한국어를 알려주시는 프로나운스 코리안 이 채널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을 아실 거예요. 구글 애드센스는 부업으로 가시라. 부업이니까 그 연습사만 가시는 거죠. 근데 내가 있는 채널은 무조건 하나는 하셔라. 안 그러면 돈 못 번다. 장담하는데 돈 못 벌어요. 진짜 구글 애드센스로만 하면 돈 못 벌고 브랜딩도 안 되고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제 인생 4년 날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채널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 이분은 영어를 알려주세요. 이분은 브리오라는 이 편집 프로그램 회사의 전직 개발자예요. 개발자인데 팔로우 보이시죠? 100만 명 인스타그램에서 10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분은 브랜딩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모자 빨간 모자 영어 그 아저씨 그분도 굉장히 캐릭터성이 강해요.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모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이미지가 확 각인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급격히 성장하신 분. 라이브도 활발히 하시고 팁도 계속 올리시고 발음도 굉장히 뛰어나요. 이분 영상 한번 보시면 이분은 브랜딩이 된 거예요. 막 다른 영어 강의에도 출연을 하시고 이분은 본인만의 강의를 따로 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외부 강의를 가세요. 강연을 하시는 강의 브랜딩이 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이분도 100만 명인데 영상 계속 올리잖아요. 조회수가 100만 명인데 2만, 3만, 2만, 1만 8천 이러면 애드센스로 돈 못 벌어요. 진짜로 다른 수익화 방안이 있으니까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구글 애드센스는 진짜 돈 못 벌어요. 진짜 위험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또 구독자분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제가 염려돼갖고 영상 이거 크로마키 설치하고 이거 마이크 달고 뭐 이거 제가 영상 얼굴 나오니까 얼굴 이거 머리도 엉망이어서 머리 감고 여기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 과정들이 영상 찍기 전까지 한 30-40분 걸린다고 준비할 때까지 OBS 세팅하고 이거 하고 할 때까지 근데 염려돼가지고 내가 이거 한 거예요. 이제 가볍게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브랜딩이 돼야 돼요. 브랜딩 처음에 구독자분이 마음 먹으신 거는 그거는 부업으로 가세요. 이거 브랜딩 꼭 하셔야 돼요. 진짜로 강의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최종은 그거예요. 브랜딩 그 프로나운스 코리안 이분은 게시물이 450개고 팔로워 수가 100만 명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1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요거 에다가 이분은 요런 요거 유튜브도 하세요. 유튜브는 근데 이게 작아요. 503개를 올렸는데 34,000명. 릴스는 100만 명이죠. 같은 걸 올렸는데도 이거 차이 아셔야 돼요. 유튜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분은 프로나운스 코리안 이분은 강의 사이트 가세요. 조인 더 웨이팅 리스트. 이거 이메일링 하는 거죠. 이메일링. 여기서 수익화가 이메일링 리스트에서 계속 보내면서 어떤 강의를 또 연결하거나 수익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이분은 유튜브나 릴스의 그 약간의 수익은 그건 진짜 부업이라고요.
조금 수익이라고요. 내가 투입한 시간만큼의 돈이 안 나와요. 꼭 아셔야 돼요. 라이브 아카데미 이분은 강연 쪽으로 하시는 거고 강의를 뭐 온라인에 하시거나 막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다른 수익화 방안이 있겠죠. 동영상 1200개입니다. 1200개. 97만 명. 다른 영어 채널에서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이 채널 한번 보시고 라이브 아카데미에요. 커뮤니티도 하시는데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수익화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17,000명 정도 되고 100만 명 채널인데 카페는 많이 없는 거 보면 그냥 회원분들끼리 질문 받고 막 이런 그냥 장을 하신 거고 수익화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카페는. 그리고 BBC Running English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어떻게 또 찾았냐면 How to Running English 그걸 검색한 다음에 찾으면 요게 있어요. 638만 명, 3500개. 638만 명입니다. 638만 명. 잊으시면 안 돼요. 600만 명인데 영상 올리면 한 300만 명은 안 봐요. 300만 명이 뭐야. 350만 명은 안 봐요. 신규 영상 안 봐요. 어떤 인기 영상 요거 옛날 영상에서 요런 거 있죠. 요걸 이중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구독을 누른 거지 나머지 영상 안 본다고 구글 애드센스에 목매다지 마시라고. 위험하다 진짜. 인생 낭비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수익화 방 무조건 찾아야 돼. 무조건 무조건 찾아야 돼. English with Emma ENG 비교. 여기도 강의가 주예요. 사업화를 한 거예요. 강의가 주예요. 여기도 보면 구독자가 460만 명이에요. 이 보이시죠? 3만, 7만 3천, 4만. 한 달 됐는데도 4만. 한 달 됐는데도 4만. 조회수 수익은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물론 여기 최근 영상에 이게 조회수가 없다고 쳐도 인기 순에서 이렇게 1000만 조회, 막 1100만 조회 이런 영상으로 돈 버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영상이 올릴 때마다 이런 조회수면은 특정 순간에만 돈이 이렇게 딱 벌리지. 최근 올린 영상 보면 수익이 낮을 거예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라고 일정하지가 않다고요. 구글 애드센스에 목매달면 안 돼. 진짜 위험해요. 400만 명 채널인데 2주 전에 올린 영상을 이만큼밖에 안 본다고. 다른 영상들도 비슷해요. 요건 조금 나왔네. 36만에 5달. 대부분이 신규 영상을 안 본다고요. 제 채널도 그래요. 만 명이지만 9,700명은 제 새로운 영상을 안 본다. 이 영상도 또 길어가지고 안 볼 분들이 태반이라고. 구글 애드센스로만 돈 벌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강의하고 전자책은 제가 강의하고 전자책 때문에 제가 피해를 봐가지고 그걸 참아 못하겠어요. 언젠가는 뭐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경험이 누적되고 진짜 내가 이걸로는 어떻게 돈 벌었다 그 경험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고 전자책을 안 하고 있어서 수익화가 너무 어려워서 유튜브로는 돈을 못 버니까 제가 협찬하고 협업을 그래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채널 만들고 쿠파스 채널도 만들었지 생활 채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또 올리지 이 채널도 하고 그리고 이 채널 협찬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체험단 사이트에 계속 시청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돈 벌려고 선회를 한 거예요. 수익화를 그쪽으로 찾은 거예요. 저는 사업화를 물론 했지만 유튜브 쇼핑에서 달아놓은 걸 겁나게 안 팔리고 그건 돈이 또 안 되고 유튜브 쇼핑 진짜 저는 제 경험상으로 돈이 잘 안 돼요. 하여튼 수익화를 다르게 찾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씀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가 찾아주신 건데 요런 풍의 애니메이션이 서비스가 AI가 있나 봐요. 요 채널하고 요 채널하고 그림이 비슷한데 그래서 의심이 들어요. 이거 AI 서비스가 있는 거 같아요. AI로 한 거 같긴 한데 이 애니메이션 풍의 그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면 같은 채널이거나 이거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인기순 요거 특정 영상이 떠가지고 어느 달에는 돈을 벌었지만 최근에 또 올리잖아요? 안 본다고 잘. 구독자 수는 공감의 지표라고 생각하세요. 구독자 수가 많다고 구글 애드센스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10만 명 채널에서 89만 원이자 월. 최근 영상 보면 조회수가 낮다고. 어떤 특정 한두 영상을 떠가지고 140만 조회. 요걸로 한두 개월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돈 못 벌어요. 다른 수익화 방을 하셔야 돼요. 진짜 이 채널은 돈 벌려면 영상 계속 찍어내야 돼요. 영상 계속 찍어내야 돼요. 진짜. 근데 다른 수익화 방안이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런 구글 애드센스에 목매달잖아요. 아 왜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안 나왔지. 저도 어떤 달은 막 4, 50만 원 벌다가 어떤 달은 막 10만 원도 안 되고 전체 평균 따지면 월 12만 원이에요. 월 12만 원 굶어 죽어요. 구글 애드센스 진짜 위험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건 부업으로 가세요. 부업으로 저 부탁해요. 그리고 강의는 인물의 캐릭터성 이거 명심하시고요. 전환길님 설명선님 너무 장밋빛만 보시면 안 돼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너무 삽질해가지고 특히 교육 관련 컨텐츠는 저는 쇼츠 어려운 게 이분은 릴스인데 가능했던 거는 브랜딩이 돼 있던 거예요. 브랜딩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짧은 영상이지만 된 거고 제가 쇼츠로 망했거든요. 쇼츠로 망했어요. 이거는
제가 쇼츠나 롱폼은 어떤 걸 추천드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쇼츠가 대세라고는 하는데 제가 쇼츠를 해본 바는 저는 잘 안 됐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잘 안 됐어요. 왜? 이분도 쇼츠 다른 구독자 이분 쇼츠 수익 창출 조건 500만을 채웠대요. 500만을 채웠어요. 고무적이죠. 500만 채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수익 창출을 하려면 최근 90일간 1000만 조입니다. 90일간 1000만 조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조회에서 뽑아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쇼츠는 특히나 더 어려워요. 너무 흥미하고 재미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많이 보세요. 헤비하게 보시는 분. 쇼츠로 되려면 쇼츠만 하루 8시간 막 20시간 보는 사람의 성향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돈 벌어요, 쇼츠는. 그래서 좀 자극적인 거하고 불펌 영상,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해외 영상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자극적으로 만들거나 해외 영상 가져와서 호기심 있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 잘 돼요. 이 영어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쇼츠는. 그리고 수익화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브랜딩을 왜 하셔야 되느냐고 하냐면 제가 다른 부채널이에요. 거기 6,000명까지 갔다가 이것저것 막 올리는 바람에 한 4,700명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한 4,700명이에요. 제 부채널이에요, 이거. 제 생활 막 올리는 채널이 있어요. 제 일상생활하고 일상생활 팁, 일상생활 아이템 이런 거 올리는 채널이 있어요. 그것도 협찬하고 협업 때문에 생활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제 블로그에서 생활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수익화 이거 조건 350만까지 채웠어요. 근데 90일이 지났다고 400만이 날아갔어요. 쇼츠가 이래서 위험해. 겁나게 위험합니다. 물론 제가 제 능력이 미천해서 제 능력이 안 돼서 이걸 수익화를 못했을 수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400만까지 갔다가 90일 지나니까 이 400만이 날아갔어요. 또 400만 채우고 또 1000만 채워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 채널에다가 쇼츠 계속 올리잖아요. 영원히 수익 창출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수익 창출 못해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제 신규 영상들을 안 보시는 분들은 최근 정보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AI 채널들도 구독자 2만 명 이하는 수익 창출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1만 명 이하는 특히나 높고 쇼츠 채널이 특히 그래요. 천만, 90일 내에 천만 조회야. 아, 쇼폼 하라고 하는데 다른 수익화 방안 있지 않은 이상 쇼츠 애드센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천만 조회 단기간에 넘으시고 하신 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셔. 아니면 소재를 잘 잡았거나 아까 말씀드린 흥미하고 재미 위주. 그래서 쇼츠 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쇼츠 망했다니까요, 저는. 쇼츠 망했어. 안 돼! 뭐 잘 나와야 만. 안 되면 막 2천 막 그 이하는 막 100 이하. 이게 안 돼. 제가 쇼츠 이거 진짜 감각 없는 사람들 쇼츠 하면 진짜 되게 위험합니다. 진짜 안 돼요. 수익 창출 못해. 제가 그래서 롱폼을 또 올려요. 같이 롱폼으로 쇼츠하고 롱폼이 헷갈리다 하시는 분은 요거 한번 보세요. 요 제가 또 요거 얼마 전에 또 올렸잖아요. 쇼츠 하면 채널 망가진다고 하면서 미드폼 할지 쇼폼 할지를 또 올렸어요. 이 영상에 주는 미드폼을 하시는 분들이 쇼폼을 올리면 그 쇼폼 때문에 미드폼 조회수가 개판친다는 내용인데 쇼츠가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기가 어렵고 이거를 쇼폼하고 미드폼하고 동시에 하시려면 이건 주원규 PD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PD 커뮤니티에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롱폼하고 쇼폼을 함께 올리면 도움이 될까요? 요거 제가 달아놨어요. 이거 외국 영상인데 롱폼하고 쇼폼은 동시에 운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구독자 쇼폼은 구독자 늘리는 데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돼요. 저도 단기간에 막 6,700만 됐어요. 근데 영상 올리면 올릴수록 구독자가 빠져. 미드폼은 클릭이 잘 안 돼. 안 봐요. 잘 안 봐요. 어쩌다가 이렇게 조금 가는 거지. 정 같이 해야 할 경우에는 롱폼, 쇼폼 최대한 이질감이 없도록 화면 구성, 색감 일치, 폰트 일치, 편집 방법 일치 전략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롱폼하고 쇼폼 보는 사람들이 진짜 달라요. 쇼폼을 하루 8시간, 21시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롱폼을 잘 안 봐요. 롱폼을 위주로 보는 사람하고 쇼폼을 보는 사람하고 위주로 보는 사람하고 구독자층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미드폼 위주로 보지 쇼폼 잘 안 봐요. 이런 사람이 미드폼 때문에 유입됐는데 쇼폼에서 자꾸 이상한 영상이 올라와. 그럼 미드폼 구독을 취소한다고. 저 같은 사람은 구독자 보는 그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쇼폼, 롱폼 이거는 진짜 공부 정보 계속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 돼. 진짜로 불펌 채널 뭐 드라마, 영화, 뭐 흥미 위주 해외 영상 가져와서 한 채널도 보면 대부분 쇼폼 올려요. 쇼폼 위주로 올려요. 롱폼은 어쩌다가 한번 올리고 반대로 롱폼을 위주로 하잖아요. 쇼폼 올린 영상들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요. 이 롱폼하고 쇼폼을 같이 올리는데 모두 잘 되는 채널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전략적으로 가져야 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롱폼을 할지 쇼폼을 할지 공부를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올린 댓글에서 나온 내용이 이 영상에 있어요. 쇼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영상. 진짜 위험합니다. 저는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뭐 쇼폼을 물론 좋은데 수익창출 달성하기 어렵고 쇼폼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이미 수익화를 달성하고 있으신 분, 브랜딩이 가능하신 분들이 쇼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원규 PD님은 롱폼을 위주로 하지만 쇼폼도 올리죠. 뭐 동기부여나 뭐 팁 같은 거 짧게 짧게 해서 올리죠. 그분은 브랜딩이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제 생활 채널은 브랜딩도 안 돼 있고 이것저것 막 올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쇼폼은 누가 보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하루에 쇼폼을 8시간 이상 21시간 보시는 분들의 성향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쇼폼이 가능한 거지. 유튜브는 이게 힘들다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분 있잖아요. Delicious Korean Pronunciation.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로우 수가 100만이고 릴스에 보면 이게 14만 조회수가 잘 나와요. 이분은 릴스에서는 잘 나와. 근데 쇼츠에서는 암만 잘 나와도 요거예요. 이거 돈 못 번다고요. 이분은 수익화가 돼 있기 때문에 릴스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는 거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쇼츠 진짜 어렵다고. 쇼츠로 돈 벌기. 이분 브랜딩이 돼 있고 강의로 다른 데에서 수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지. 쇼츠로 돈 벌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 일반 롱폼 영어 특히 롱폼 조회수가 낮아요. 조회수가 낮아요. 돈 벌기 힘들어요. 구글 애드센스는 돈 벌기 힘들어요. 진짜 부탁드리는 구글 애드센스 돈 벌기 힘들어요. 다른 수익화 방안 연구하세요. 제가 또 했던 말을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는, 이거 한 번 말해서는 진짜 체감이 안 돼요. 이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4년 동안 허송세월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미쳐버릴 뻔하고 막 진짜 막 정신줄 놓을 뻔함도 많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수익화 방안 무조건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정리하자면, 오늘 또 말 영상 길었죠. 그건 죄송해요. 근데 이 영상도 또 안 보실 분은 안 보시겠지. 상관없어요. 근데 이분만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구글 애드센스 이거 부업이에요. 100 중에 10% 이거는 그냥 전기요금 용돈벌이 부업 그걸로 가시고, 다른 수익화 방안 이거 연구하시고 도전하세요. 이분은 추천드리는 게, 영어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있고 그 업에 있고 통역사 출신이고 전문가고 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쿠파스 채널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브랜딩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능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구글 애드센스 이거는 이게 부업 채널이에요. 이분한테는 이게 부업 채널. 저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쿠파스하고 협찬 채널이 부업 채널인데, 이분은 이게 부업 채널이에요. 해외 쪽으로 돌리셔서 해외 콘텐츠로 ESL 말씀해 주신 ESL 쪽, 이분은 해외 쪽으로 이게 부업 채널이에요. 근데 협찬, 협업, 사업, 제가 무역학과예요. 무역학과인데 3시간 20분 영상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무역학과인데 영어를 못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제가 영어 때문에 아주 미칠 뻔했어요. 제가 제 인생 막 다시 살라고 하면 영어 때문에 다시 살기가 싫어요. 영어 때문에 그만큼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은 좀 낫고 한국하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영어가 한국이 돼요. 한국이 된다고. 진짜 된다고. 한국어 채널로 도전하세요. 브랜딩으로 가셔야 돼.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저처럼 대놓고 동네 아저씨 컨셉이든 뭐든, 그러니까 브랜딩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야 돈 번다고. 진짜 부탁드린다고. 구글 SDS도 돈 못 벌어요. 진짜 영어 특히나 그럴 거예요. 왜 영어 채널들이 강의를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반복 청취한다고 막 1시간 막 10시간 막 4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 엄청난 노가다로 만드는 영상들이에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거 영어 부업 채널 그런 거 제가 그것도 만들어 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거 진짜 겁나 노가다. 이거보다 훨씬 노가다. 저렇게 말로 떠들잖아요. 이건 브랜딩이 돼 있으니까. 큐레이터 담비 채널이 브랜딩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이거 꼭 말씀드려요. 이거 수익화 방안 무조건. 통역 좀 했었잖아요. 통역. 이거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거야. 일반 사람들은, 저처럼 이게 생활 영어로 단련된 사람들은, 서바이벌 영어로 되는 사람들은 이거 통역 잘 안 돼요. 저 막 사전 찾아보고 막 핸드폰 두들기고 막 스페인 엔지니어 와갖고 통역했을 때도 짧은 단어 얘기하고 막 이랬다고. 근데 이분은 능력이 출중하시잖아요. 경험이 있고 썰도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어. 어? 이분만이 가진 고유의 그 능력을 발휘하시려면 브랜딩 가셔야 돼. 그래서 이분은 쿠파스 채널 하지 마시고, 이분은 구글 애드센스는 해외 쪽 부업 영상, 부업 채널, 협찬, 협업, 사업, 강의, 전자책, 교육 이쪽으로 하나. 통역사 출신이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 능력 버리지 말라고 부탁드린다. 얼마나 멋있어요. 통역사 출신인데. 채널명도 통역사 출신 뭐뭐뭐 하면 되겠구만. 요 빨간 모자 아저씨 이분이랑 요 저번에 알려드린 이 댓글, 이분이 이 채널을 만들었는지 인터뷰를 하셨어요. 부류라는 회사 가셔서 이 채널의 첫 영상 보면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요거 이 채널 가셔서 요 링크 가셔서 꼭 보시라고. 이분 어떻게 왜 이런 채널을 하게 되셨는지 계속 정리하고 있지만 말이 많죠. 이거 한 번 말해서 몰라요. 진짜 구글 애드센스 목매라지 마요. 구글 애드센스로만 돈 벌려고 하시면 진짜로 어려워요. 진짜 이거 위험해요. 진짜 또 말씀드릴게요. AI 룩북 월 3만원, 만명 채널이 넘었는데, 만명이 넘었는데 월 3만원. 그 10만명 전자기기 분해하고 그 고퀄리티를 찍으시는 분도 10만명 채널인데 월평균 수익의 89만원.
돈이 안 돼요. 다른 수익화방 그분도 스트랩 네이버 쇼핑에서 다른 걸 팔고 계신다. 다르게 수익화를 하셨다고 또 협찬 협업하시고 이렇게 수익 이거 부업 채널 하나 브랜딩 채널 하나 두 개 병행해서 하세요.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 1번으로만 가시면 안 돼요. 저 이거 반대예요. 돈 못 벌어요. 진짜 장담하는데 돈 못 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는 거 길게 가셔야 되고 급하게 보시면 못해요. 이거 위험해요. 진짜 못해도 3년 이상 3년 이상 특히나 영역 교육 쪽은 엄청나게 길어.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오래 하셨고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엄청나게 길게. 라이브 아카데미 이분은 한 8년 차쯤 될 거예요. 이분은 8개월 인스타도 한 8개월 8-9개월 했는데 이분은 전략적으로 잘 잡은 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채널. 한국어를 한류를 탄 거예요. 한류를 인스타그램 젊은 층에 해서 전략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 영어 컨텐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분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900만 조회 만들고 회사를 살린 이분 영상 포스팅 한번 꼭 보시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유튜브하고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냥 정보성 컨텐츠 막 그런 영상들 말고 저는 이런 영상들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건 부업입니다. 부업 가늘고 길게 못해도 3년 이상 이거 꼭 명심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어로 주제를 고르신 건 진짜 잘한 거예요. 통역사 출신이고 그쪽에 업계에 계시고 내 능력도 출중하고 이거 얼마나 브랜딩이 가능합니까? 통역사 출신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전국에 통역사 출신 10만 명도 안 될걸요? 진짜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없어요. 한국인한테 영어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인한테 영어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되잖아요. 얼마나 영어 강의 전자책 이게 얼마나 잘 됩니까? 수익화가 더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하러 구글 애드센스 때문에 목매다냐고요. 이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애드센스로만 돈 못 벌어요 진짜로. 아, 자, 또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 알았잖아요. 저 유튜브 하세요. 진짜 이렇게 떠드는 채널 한번 해봐요. 가면 쓰고 하시더라도 애니메이션 얼굴 가려갖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포스팅 해드리 얼굴 가려갖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내 목소리 드러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얼굴 드러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게 안 된다면 얼굴 가려서 하는 거 있어요.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하는 거 너구리 모양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거 도움받으셔도 되잖아. 다른 사업화 방안 무조건 연구하시고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제 진심이 전달되셨길 바라고 이 첫 번째 거는 부업으로만 가고 브랜딩 꼭 하세요. 브랜딩 꼭 하세요. 쇼폼하고 미드폼 그러니까 영어 쪽은 쇼폼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까 그분 그 한국 알려주신 그분 한류를 탄 거고 전략적으로 잘 잡은 거예요. 그 릴스는 인스타그램은 타겟층이 20대 여성이에요. 마케팅도 그래요. 제품 팔 때도 그래요. 20대 여성한테 어울리는 제품 인스타그램 마케팅 하라고 연령층이 그래요. 전략적으로 잘 가신 거고 짧은 기간 내에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쇼폼 릴스가 된 거고 유튜브는 영어 컨텐츠로 쇼츠가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경험상 쇼폼은 저도 수익화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쇼폼은 진짜 그분들을 노려야 돼요. 하루 8시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 쇼츠로 8시간이라니까 엄지족이에요. 엄지족들을 노리는 노려야 돼요. 쇼폼은 쇼폼으로 돈 벌려면 엄지족들이 뭘 보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영어 컨텐츠가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롱폼 추천은 아닌데 롱폼 쪽으로 기우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러고 있지만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아 오늘 또 댓글에 이분 또 말만 다 또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제가 그런 욕하고 댓글을 진짜 많이 받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 영상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짧게 얘기해서 몰라요 진짜로.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명심하세요. 오늘 진짜 제가 이거 가볍게 하려고 제가 따라 일어나는데 가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막 이거 막 크로마키 막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제 진심 전해졌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왜 뭘 강의를 합니까? 전자책을 합니까? 다른 수익화 방안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영상이 길게 뽑아갖고 조회수가 나오겠습니까?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고생하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못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길을 찾은 것 같아서 협찬하고 협업하고 이렇게 내 얼굴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마음에 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라고 권장 드리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조회수에 연한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 명심하시고 전략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드센스는 부업 꼭 브랜딩 채널 하셔라. 두 가지 채널 그리고 경험상 쇼폼은 저는 못했다. 쇼폼으로 돈을 벌려면 하루 막 최소 막 3시간 8시간 뭐 20일 보더라고. 쇼폼 중독 그 PD수첩 그 제가 포스팅 해놨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 21시간을 보더라고 쇼폼만. 그런 분들이 뭘 보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쇼폼으로 돈 벌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 또 편집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 또. 물론 자막 편집만 하지만 그저 부류라는 프로그램이 진짜 대단한 거죠. 어쨌든 각설하고 제 진심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더 동기부여되는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담비였습니다.
아우 이거 편집.